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요 흐름이었죠.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정하거나 혹은 만들거나 하겠죠.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을 하고 그 국가에 의해서 각 기관과 그리고 시민에 대한 국적이 부여되죠. 각 기관의 어떤 authority 제공되고 시민에 대해서는 시티즌십이 제공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기관과 시민들 사이에 각종 트랜잭션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요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출생신고가 아니고 그냥 지문이죠. 지문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그리고 뭐 인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연인들이 있으면은 이 자연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투표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죠. 이 헌법이 이제 제헌 헌법이 되죠. 그죠? 처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이 헌법의 서명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을 하고 그 국가의 서명에 의해서 시민과 단체들이 각각 자격, authority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이 제공이 됩니다. authority, or 뭐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membership, citizenship 등이 구성이 되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코드로 간단하게 구성을 할 겁니다.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요 과정대로 흐르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을 그냥 코드로 표현해 보자는 거죠. 해서 나중에 이 시민들이 또다시 이 헌법을 제헌 헌법을 수정할 수가 있죠. 수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투표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 수정 헌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수정 헌법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 수정 헌법에 의해서 또다시 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서리티가 제공되고 또다시 이것이 요런 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동작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하고 저쪽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 그걸 코드로 이제 구성한 게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또 지난 에피소드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또 많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에피소드 260번입니다. GitHub에 260번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대표적인 부분을 좀 보죠. 대표적인 부분이 이전에 네이션 부분을 따로 뽑았어요. 그리고 컨스티튜션 헌법이에요. 헌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필드를 스키마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컨텍스트도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도 마찬가지 별도로 이전에 있던 네이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네이션이 어디 있나요? 조만간 이걸 엄블렐라로 다 파일을 나누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한 20개나 30개로 잘라서 다 나눌 거예요. 일단 지금 한 집에 다한 지붕 아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이션 보시면 해저원 컨스티튜션 있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컨스티튜션 사인 시그너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의 컨트롤러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권능을 제공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 헌법은 누가 만드느냐니까 시민들이 만들죠. 처음에는 자연인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국가의 시민이 아니죠.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들, 국적이 없는 혹은 여러 국적의 자연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확정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때 국가는 헌법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에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 권능을 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그너치에서 제헌헌법을 알게 되고 이 제헌헌법은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보트에서 결과가 또 기록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국가를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시대에 새로 국가를 만들고 하실 리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코드를 구성한 겁니다. 또 혹시 모르죠. 또 누군가 새로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네이션 부분 요렇게 돼 있고 뭐 어쨌거나 잘 돌 지금 현재 리셋을 해서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는 로그인을 해서 모든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었죠. 그죠? 성춘향 로그인해서 성춘향이 예를 들어서 성춘향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네요. 좀 이따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로그인해서만 걸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냥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몇 개의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션입니다. 네이션 어머나 empowered by 다즈나 이그지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코드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빨리 반영할게요. 그래서 인덱스 네이션 쇼 empowered by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자. 지우고 그리고 폼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넣고 인덱스도 new도 역시 에디터도 역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에러가 또 떠 있나요? empowered by query select from nations empowered by 다시 한번 릴로드 역시 nation 있군요. 자, 어디인가에 empowered by라고 하는 제가 삭제를 한 그런 것이 남아 있어요. empowered by 찾아서 지우겠습니다. 검색해 보죠. empowered by죠. 그죠? 여기 있군요. 필드. 그래서 이 부분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자, 다 사라졌죠? 이제 깔끔하게 리컴파일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네이션 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팅 네이션 새로운 네이션을 구성할 때 네이션 이름을 적고 컨스티튜션 적고 시그너처 디지털 시그너처 그죠? 그러니까 네이션을 권능을 제공하는 헌법의 시그너처죠. 헌법이 만든 이 국가의 시그너처 이렇게 해서 세이브하면은 새로운 국가 만들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코리아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코리아 가상의 국가 어머나 또 에러가 떴습니다. 왜 이렇게 에러가 자꾸 뜨나요? 자, 이 부분은 좀 지워놓고 Constitution is not loaded. Not loaded. 네. 그리고 이걸 제가 아마도 필수 항목으로 넣은 모양입니다. Required라. 다시 돌아서 여기서 그냥 seed로 돌릴게요. 이 seed 257번이에요. 257번 해서 돌리겠습니다. 쭉 어디까지 돌릴까요? 크립토 있고 컨스티튜션 여기까지 돌려보죠. 여기까지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달라진 게 없고 유저 중에서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 그죠? 네이션도 이전에는 그냥 유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네이션 체인지셋에서 네이션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죠. 자, 요만큼만 먼저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쭉 돌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키입니다. 키도 마찬가지. 컨스티튜션의 프라이빗 키를 구성합니다. 이전에 다른 키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컨스티튜션 새로운 키, 이제 컨스티튜션의 새로운 키를 구성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해보시보랍니다. 포이즌인 코드에서 한국, 우리가 만든 코리아 있었잖아요. 코리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코리아. 이렇게 생긴 게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여기 코리아예요. 이제 코리아인데 이 코리아를 인코드하고 다음에 데이터 추가하고 추가한 다음에 이것을 컨스티튜션의 프라이빗 키로 시그너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시그너처를 그 국가의 컨스티튜션 시그너처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이렇게 몇 줄만으로 단 몇 줄만으로 국가의 어떤 권능을 부여하는 헌법을 그 국가와 서로 연결시킨 간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션 다시 들어서 볼까 이제?
사우스 코리아 오레오 방금 만든 겁니다. 그죠? 쇼 보면은 이 에르가 자꾸 뜨네요. 이 에르를 좀 잡아놓고 할까요? 어쩔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자꾸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